여러분 안녕하세요. 봄이 보이는 거 해도 춥기는 여전한 계절입니다. 오늘은요 북베트남에 의한 베트남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호치민 루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화천군에 소재한 월남 참전 용사의 만남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베트콩의 구찌 터널을 재현해 만든 터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간 베트남 방문을 위해 라오스, 캄보디아 그리고 중국 국경을 육로로 여러 번 넘었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그 성격이 서로 다른 다섯 종류의 호치민 루트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보실까요? 먼저 메콩강 유역의 지도를 보면 많은 생각이 납니다. 대개 우리나라처럼 2차 대전 이후 독립하여 이념의 다름으로 국가 간 또는 같은 나라라도 전쟁 등 극심한 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특히 1975년 베트남을 비롯하여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이 공산화됩니다. 이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우리 주위를 감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생각하면서 호치민 루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보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호치민 루트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라오스의 여기저기를 둘러보던 중 베트남과 접한 라오스 중북부 고원지대인 시엔쿠앙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돌항아리 평원을 방문하면서부터 관심이 커집니다. 이곳은 해발 1200m의 고원지대로 약 2500 내지 30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136개세 무려 4000여 개가 넘는 돌항아리를 보는 일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시엔쿠앙주는 돌항아리주였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진 이후로는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물이거나 사람의 시신을 넣어두는 무덤설 등이 있습니다만 이는 고대 선사인들이 준 최대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유적지에 달 표면 분화구처럼 깊고 둥글게 파인 큰 웅덩이들이 미공군의 폭격으로 생긴 것이라는 편말과 혹시 미폭발물이 있을지 모르니 안전표시를 해놓은 곳을 이용하라는 안내, 그리고 길가에 파괴된 소련전 탱크를 보며 당시의 전쟁 상황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1965년 2월 이후 1973년까지 미군의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막힌 북위 17도선으로 사람과 물건을 남으로 보낼 수 없게 된 북베트남은 이를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접경지역을 따라 우회하는 호치민 루트를 이용하자 미군은 이를 막고자 이 지역에 막대한 양의 폭탄을 투하합니다. 이때 호치민 루트 가운데에서도 라오스 북부 지역에 심한 공중폭격이 가해집니다. 이를 두고 베트남 전쟁은 베트남에서가 아니라 라오스를 주무대로 벌어졌다고 할 정도입니다. 당시 미군은 호치민 루트에 약 58만의 전폭기 출격에 210만 톤의 폭탄을 투하했는데 월남전에 주무대였던 북베트남에는 약 100만 톤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상당량의 터지지 않은 불발탄과 지뢰가 호치민 루트 주변 지역에 남아있어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장애를 느낍니다. 이에 정부와 국제기구 등은 농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경작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특히 시엔쿠앙주의 몽정마을을 찾았을 때 마을 대부분의 집은 미군이 투하한 미폭발 폭탄을 분해하여 집 기둥과 가축 먹이통 등 가재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분해된 네임판탄은 녹수로 전쟁의 상흔도 사라지는 듯 했으나 마을은 마치 살아있는 전쟁 박물관입니다. 주도인 폰사반의 관광회사나 호텔 등에도 포탄이나 총알 등으로 장식하는 등 하나의 관광 자원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폭발 폭탄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폭탄이 폭발하거나 농사를 짓기 위하여 땅을 파거나 덤불을 제거하거나 불을 놓을 때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농가 노동력에 큰 영향을 주어 주요 생계수단인 경제 이용이나 확장에 어려움을 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탄이 떨어져 지붕이 날아가 불상만 휑하게 남아있는 모습과 이웃 삼누아주에 미군 공격을 피해 들어간 깊은 바위 계곡 속에 공산 파테 들어오 동굴 본부를 찾는 이들의 마음은 같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돌아본 돌 항아리 유족이 그 와중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은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베트남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라오스 최북단의 퐁사리주 국경마을과 베트남 중북부 빈으로 이어지는 라오스 중부의 남포 국경마을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국경 인근의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국경 검문소도 통과하여 라오스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을 통과도 하고 또한 라오스 북부 남칸 국경 검문소를 버스로 통과하여 하노이까지 가보는 등 안남 산맥의 호치민 루트에 대한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남아 지역을 답사하던 중 미얀마 양곤에서 베트남 경제사학자 덩펑이 쓴 다섯 개의 호치민 트레일이라는 영문판 책을 우연히 구입하면서부터 호치민 루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져 이 영상을 제작하기에 이릅니다. 주 호치민 트레일 또는 루트는 남북으로 약 1100km 길게 늘어선 안남 산맥을 통해 남베트남으로 인적 물적 자원 수송을 위한 교통로입니다. 이 중 안남 산맥의 최고봉인 푸비아 산봉우리를 보며 이 지역을 넘나들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1953년 베트남의 북서부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승리하나 제네바 협정으로 베트남은 북위 17도 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분단됩니다. 이에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을 공산화할 목적으로 바로 1959년부터 디엔뎃을 우회하는 소위 호치민 루트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인력이나 자전거와 말 등의 가축을 이용하다가 드디어 대량의 인적 물적 자원을 수송할 수 있는 대량의 트럭을 이용합니다. 이에 미국은 베트남 국경을 따라 만들어진 호치민 루트에 폭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폭격으로 도로 등의 시설이 파괴되면 바로 수리하여 유지하는 등 그 세력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커져 항공기로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루트의 건설과 유지를 위해 창설한 559부대 산하의 트럭여단, 자전거와 공병대대, 그리고 관련 부대 등 약 2만 4천여 명으로 운영되다가 1975년 4.20 함락과 동시에 그 임무가 끝납니다. 이런 과정 속에 헤드라이트도 켜지 않은 채 밤에만 운전하고 도중에 젊은 여성들의 주먹밥 제공을 받으며 폭탄이 떨어져도 춤과 음악으로 사기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으로 내려온 북베트남군은 충분히 보급된 물자로 남베트남에서 지하 활동을 하던 공산 게릴라인 베트공과 합작하여 그 힘을 밖으로 노출시켜 남베트남의 사이공을 함락하게 이릅니다. 이로써 남베트남은 멸망하여 지도상에서 사라진가 동시에 호치민 루트는 그 임무를 끝냅니다. 이러한 육상 호치민 루트에 더하여 다섯 개의 호치민 루트라는 책을 펴낸 경제사학자 덩펑은 보이지 않는 네 개를 더 소개합니다. 먼저 강력한 미 해군함과 남베트남 해군을 속이기 위해 위장한 어선이나 상선을 이용하여 북쪽에서 남쪽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보내는 해상 루트를 활성화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해상 호치민 루트의 의미를 기리는 컨퍼런스를 하면서 그들 스스로
그 가치를 높이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DNBNF 전투를 승리로 이끈 지압 장군이 제안한 석유 파이프라인 루트입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군용 연료 공급을 위하여 중국 국경에서 북베트남을 지나 산악지대와 하천을 건너 남베트남의 게릴라 본부에 이르는 약 5,000km의 송유관 루트입니다. 거기에 군 고위 간부들이나 남베트남의 기간 요원을 교육시키기 위해 북베트남으로 사람을 보내는 항공 루트입니다. 이 루트는 기계류나 의약품 등을 공급하거나 부상자나 군 가족을 위하여 프놈펜, 홍콩, 중국 광주 그리고 하노이를 잇는 항공 루트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비스럽고 보이지 않는 루트입니다. 남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베트공을 돕기 위해 세계 각지로부터 남베트남으로 자금을 보내기 위하여 서방 소재 은행을 이용하는 루트입니다. 이는 파리, 런던, 홍콩, 방콕, 모스크바, 북경으로부터의 전화나 코드로 사이공의 베트공 혁명 전선으로 보내는 루트였습니다. 이는 누구도 몰랐기에 이로 인하여 체포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호치민 루트에 대한 베트남 국민들의 자부심은 하노이에 호치민 트레일 박물관이 있다는 것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서방의 외신 전문가들도 호치민 루트는 20세기의 위대한 군사 전략을 성취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며 중국 모태동의 대장정의 경우 쫓겨가며 힘을 길러 대륙을 장악했으나 호치민 루트는 처음부터 공세적인 작전으로 나간 전략이었구나 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북베트남은 공산 통일을 염두에 둔 남으로 자맹하는 호치민 루트를 집요하게 건설해 왔습니다. 그리고 망가진 곳은 수리하고 또 유지 보존하는 작전을 오랫동안 수행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산악지대를 우회하는 육상 호치민 루트 외에 석유 파이프라인 루트, 해상 루트, 항공 루트, 각국의 은행을 이용하는 현금 송금 루트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입체적 호치민 루트 작전은 베트남을 공산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분단 상황에 놓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에 유념하시길 빌며 또 뵙겠습니다.